1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이 정말 죽을 죄를 참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면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우고 있는 젊은 장교의 아내를 범하고 그 젊은 장교를 죽도록 만들고 그 죽고 나니까 그 젊은 장교의 아내를 왕후로 삼아버리는 이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악독한 죄를 지었고 있었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반드시 어떻게 죽어야 될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다윗이 자기 죄를 계속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기 죄를 숨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마음이 사단의 지배하에서 항상 의심을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유전자가 꺼져가고 정말 이 영적인 그 능력이 자꾸만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단의 지배하에 있는 다윗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야 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죽여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위엄을 무릅쓰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 다윗에게 보내서 그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단박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를 죽이지 않고 자기 죄를 더 이상 감추지 않고 선지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고백했습니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런데 선지자도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즉각적으로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이거죠. 이 부분을 다른 번역들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께서 야훼를 얕보셨다. 이거는 번역이 신통찮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때요? 그러나 다윗 왕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도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번역을 한번 보죠.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의 원수들 사단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바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네. 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중령 정령 죽으리다. 자, 요거를 잠깐 설명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사단은 뭐라 그랬을까요? 나단 선지자가 답이 보고 하나님은 왕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이 일에 대하여 사단이 비방할 거다. 회방할 거다. 그럼 사단은 첫째, 뭐를 들고 나왔을까? 왜 용서를 하냐?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대로면 다윗은 죽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 그러면 돼요? 다윗이 죽어야 된다는 건 맞다. 그러나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나는 다윗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죄로 죽어야 돼. 율법대로 하면.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 예수를 다윗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 다윗을 구원할 거야. 그러면 사단은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면 뭐를 물고 늘어져야 돼요? 다윗이 그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압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죠? 그건 정당한 항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은 자기가 실질적으로 죽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다윗 자기 대신에 죽게 하셔서 그래서 다윗을 용서하실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거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다윗의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셔서 자기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는 다윗이 믿느냐. 이 믿음이 증거가 돼야 돼. 믿음이 증명되어야 돼. 그렇죠?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을 거다. 그렇게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가 바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아기가 죽는 것은 아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대신 그 아기가 대신 죽는데, 그 죽는 이유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대신 죽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밝혀내기 위하여 아기가 죽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치심에. 예. 자, 여기도 여러분, 사단이 하는 것을 성경은 자꾸 누가 하는 거라고 그래? 예, 하나님이 하는 거라고 자꾸 그럽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제 이게 습관이 안 되면 성경을 실제로 이해할 수 없어요. 자, 사울 왕이 하나님 말 지독히도 안 들어. 그래서 전쟁을 치지 말라. 그런데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 패배해. 패배하고 도망을 가다가 그 블레셋 군사 이제 이 궁수가 뒤에서 추격해 오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는 죽겠어.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어요? 예, 네,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사울 왕이 자살을 해서 죽은 것도 성경은 누가 죽였다고?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는 수도 없이 많아, 성경에. 그러면 그게 사단이 사울을 죽인 건데 왜 여호와께서 죽였다고 그런가? 여기도 같은 얘기예요. 결국 아기가 병이 나서 사단이 병을 줬겠죠. 그래서 아기가 죽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도 자기가 자기 손으로 자살했는데 여호와께서 죽였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는 누가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는 것도 결국은 자꾸 하나님이 죽였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런 표현법을 무슨 법이라고 부른다? 반어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반어법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가 하도 반어법에 대해서는 강의를 자주 해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쭉 지난 기수들에 있는 그 성경 강의를 보면 반어법이 자주 나옵니다. 한번 꼭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 자, 치심에 아기가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자, 이거를 아기 여호와가 아기를 죽였다. 병들게 했다. 죽이려고. 그럼 이게 뭐가 돼 버려요? 조건적 하나님이 돼 버려. 그러니까 네가 죽을 죄로 졌으니 네 아들을 대신 죽이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아까 금방 선지자 나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사단이 이 아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실 수밖에 없어. 아기의 죽음을 통하여 과연 다윗의 믿음이 나타날 것이냐. 이건 중요한 얘기야.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아기는 억울하잖아요. 그런 질문이 반드시 나와요. 그거는 뒤에 가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다윗의 곁에 와서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않고 저희로 더불어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하였다. 일에 만에, 일주일 만에 그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얘기하기를 어떻게 두려워. 아기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죽을 것 같아. 밥도 안 먹고 막 기도하고 울고 통곡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어떻게 이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 다윗이 딱 보니까 다윗은 이미 아기가 죽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 다윗은 사단이 뭐를 증명하고 싶어하는지를 알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일주일 동안 그 아기가 죽기 전에 다윗이 그저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자, 이제 아기가 죽었어요. 자, 이제 죽었을 때가 문제예요.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느냐. 왕이 회상하시라.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왕도 죽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신복들에게 다윗이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이 순간이 중요해요.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다윗이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통곡을 해야죠. 통곡하면서 상식적으로는 무슨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아이고, 내 새끼야, 네가 죽었구나. 이 애비를 잘 못 만나가지고, 이 애비의 죄 때문에 네가 내 대신 죽었구나.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해야 돼, 말해야 되겠죠. 그렇죠. 왜?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이 죄를 안 지었었다면, 아기가 죽을 이유가 없잖아. 그때 다윗이,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이놈아. 내죄 때문에 네가 죽다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아요, 틀려요? 세상적으로는 맞는데, 상식적으로는 맞는데, 옳지 않아요. 조건적으로는 맞아.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이가 대신 죽는다.
그래서 그 내가 받아야 벌을 누가 받는다? 아기가 받는다. 여러분 사실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벌을 나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존재는 내 아들이 아니요. 오직 누구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밖에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 다른 사람이 책임진다 그래도 왜 그 사람이 책임을 져?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에 대한 뭐예요? 그 구원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아이고 이 자식이 죽었구나 이 일을 어떡하냐 이 애비가 못 나가지고 이 애비의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 하면 그 순간의 승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 사단에게로 돌아가. 사단 금방 뭐라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다윗 보셨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똥대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은 그런 탄식을 도덕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이게 도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냐 무조건적 사랑이냐를 지금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이슈야.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하늘의 전쟁이 다윗에까지 적용이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려면 다윗은 내 죄로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완전 참패야. 그렇죠? 완전 참패. 자, 다윗이 뭐라 그러는지 한번 봅시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자, 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은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뭐라 그래? 다윗이 그 땅에서 그 흙투성이로 뒹굴고 통곡을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다윗이 죽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땅에서 어떻게? 일어나. 상황 끝. 중요한 건 다 20절에 있네요. 네? 중요한 건 다 20절에 있어요. 20절에 있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그래서 뒹굴던 다윗이 죽었다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나. 그 다음 뭐예요? 그동안에 뭐 목욕 이런 거 다 안 하고 뒹굴기만, 울기만 하던 다윗이 목욕물 대표. 목욕물 대표. 막 목욕할 거예요. 몸을 씻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바르고, 옷 갈아입을 거야. 완전히 뉴 스타트야. 새로운 출발. 네? 완전히 뉴 스타트. 새로운.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탁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
신하들이 볼 때는 이게 웃겨 안 웃겨? 아, 너무나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이야. 신하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을 지금?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 죽었지. 그러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올바로 이해를 받지 못하고 계신다 이 말이야,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은 지금 다윗밖에 없어. 그리고 선지자 나단. 자, 이제 자기 죄, 자기는 뭐를 한 거요? 지금 다윗이 한 건 뭐요? 하나님께, 예, 네, 사단과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무조건적 사랑이 옳으냐를 지금 판가름하는 이 전쟁에서 다윗은 승리했고, 그리고 우주 통일의 승리를 하나님 쪽에 드렸다, 이 말이죠.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보고 고맙다고 그래야죠. 그렇죠, 하나님도. 자,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묻되, 아이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지.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 아이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22절이 또 중요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나는 하여튼 하나님께 들어붙어서 살려달라고 애걸을 했다. 그런데 죽었다 이거야. 나는 왜 죽은 줄 안다. 그렇죠? 시방은 죽었으니 이제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렇죠. 왜? 승부는 밝혀졌어, 안 밝혀졌어?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내가 죽을 죽음, 그 죽음을 대신하여 죽이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 믿음이 증명이 됐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그는 정당한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승리했고 나는 용서를 받았다. 네, 우주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는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하는 질문. 박사님, 그 아이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안 해? 자, 여러분. 다윗이 끝내주는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저에게로 갈 것이다. 장래에, 먼 훗날에.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 아이는 나한테는 이제 돌아올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기는
구원받았다. 천국에 있다. 왜 다윗은 자신 있게 이 말을 내 아이는 억울할 거 없어. 내 아이는 천국에 있다. 뭐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할 태어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책임이 있어. 그렇죠? 우리 인간의 책임은 구원의 책임 하나님께 있는 거야. 왜? 그때 성경절을 대면서 한마디 하셔야지.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배워놓고도 못해 지금. 8장 20절 생각나요 여러분? 20절들이 참 중요하다고. 이번에는 꼭 기억하세요. 피조물이 죄에 굴복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들이 죄에 굴복하는 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뭐라고?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누구를 보내놓고, 사단과 악령들을 보내놓고,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사단과 악령을 보내놓고, 뭐 직후에? 하늘의 전쟁 직후에. 예. 이게 다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예, 그래서, 이제, 용이, 사단이라고도 하는, 여기 이제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어디로 내어 쫓기니? 땅으로, 지구로 내어 쫓긴다. 그래서 이 지구는 처음부터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땅은, 이제, 보시면, 예, 네, 그렇죠. 땅은 창세기 1장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땅이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은 사단과 악령들이 여기에 보내져 있는 이 지구상에.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라는 말은 진리가 없는 곳이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사단과 악령들이 보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사단과 악의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놓고 떠나지 못해서 뭐 하고 계셨다? 수면에 그 땅을 덮고 있는 물,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어둠 속에 빛이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결국 이 지구상에는 빛과 어둠의 투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빛은 생명이요.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그다음에 어둠은 조건적 사랑이요. 그것은 사망이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이 지구상 하늘에 있던 전쟁이 이 지구 땅으로 옮겨졌다. 여기서 결판을 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누가 와 있는 곳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곳에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사단은 인간에게 어떻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결국은 세뇌시킬 수 있고 그 결과로 아담과 이브도 세뇌를 받았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조건적 사랑에 세뇌가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생명과 사망의 전쟁이 붙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무조건적 사랑을 확실하게 나타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영생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이 땅은 하나님과 사단, 즉 사단의 사망, 곧 조건적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은 생명, 곧 무조건적 사랑을 대결해서 이 그때까지 이때까지 계속 분열돼 있는 지구를 옛날 본래대로 조건적 사단이 주장한 조건적 사랑 곧 사망은 없어야 돼. 없애고 다시 무조건적 사랑 생명만이 존재하는 이 우주가 되게 회복시키기 위한 그 전쟁이 하늘의 전쟁 곧 우주 전쟁이 지구상에서 펼쳐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수밖에 없었다. 왜? 인간을 지구상에 창조하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 곧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는 지금 현재 우리들처럼 그런 존재로 다 변질시킬 텐데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스트레스를 받게 해서 유전자 다 꺼버리고 그래서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이 세상에서 병이 들어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러면서 생명, 생기를 받아 가니까 우와! 간이식도 안 받아도? 이제 이러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는 일을 보고 온 우주의 천사들과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도 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 맞구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도 생기를 받게 돼서 우리 유전자들도 회복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구나 라고 믿게 하셔서 결국 이 지구상,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던 이 지구상에서도 사망밖에 없던 지구상에서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라는 그러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샘플로 창조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누구 때문에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사이에서 정말 고래등의 새우가 등 터지는 게 우리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지구에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얘들의 이 인간의 희생이 필요해 지금. 왜? 우주 통일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미안할 때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미안해서 죽을 지경인 대상은 누구게? 우리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결국 멸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무조건하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책임이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벌써 이 지구상에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성경식으로 하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에베소서 1장 4절 언제? 창세 전에 인간을 지구상에 이제 만들 텐데 인간을 지구상에 태어나게 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내가 지구상에 창조할 모든 인간을 반드시 구원하셔야 될 무엇을 느끼고 계셨다? 책임감을 느끼고 계셨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뭐예요? 인간의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희생되어야 될 것을 뭐예요? 계획을 하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모든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구원은 언제부터 결정된 것이다? 창세 전부터 결정된 것이다. 이거를 아는 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인간을 창조해놓고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 아들 예수가 너희들 대신 죽게 하구마. 그런데 너희들은 뭐요? 믿어야 돼. 이러면 그게 조건적이 되는 거야. 진짜 구원이 우리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인간의 구원이 진짜 무조건적이 되려면 언제 구원을 결정하셔야 돼? 창세 전이야. 그래서 이 창세 전에 구원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다시 읽고 갑시다. 자, 보시면 에베소서.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가 좋아요. 에베소서 1장. 창세 전에. 에베소서는 왜 또 좋냐면, 요즘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그렇게 원하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부디. 한번 한 명당 1억. 지금, 에베소서. 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요즘 애를 낳아가지고, 이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 지금 애들이, 지금 앞으로 지구에 뭐 수명이 30년밖에 안 남았다 계산하는 이 마당에서 애 낳고 어쩌려고. 이게 문제. 지금 이만 좀, 지금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집중할 시간이에요, 지금. 다른 거 어떻게 기대할 게 없어. 뭐를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지구는 점점 뭐요? 모스 엉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구만 엉망이 되어 가면, 트럼프 같은 놈도 나와가지고, 뭐? 트럼프도 뭐, 못지 않아요. 저 장려하고 바람 피다가 들켜가지고, 예? 지금 재판이 시작됐다고, 세상에. 그래서 그 장려의 입을 막으려고, 예? 13만 불을 줬어요. 그게 이제 들통이 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들통이 났는데 자기 개인 돈으로 주지 회사 돈으로 줬대는 거야. 그게 들통이 났어. 지금 그 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됐대. 이제 그런 사람이라도 찍어 안 찍어? 찍어요. 찍어. 트럼프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이 세상이 이렇게 웃겨 지금. 그래도 뭐 어때? 뭐 이런 판 아니에요 지금?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알고 보면. 참. 뭐 이거 참 이래서 앞으로 아기를 낳는다. 이거 문제가 심각해.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라는 건 우리 모든 인간이야. 창세 전에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은 없어요. 인간 만들기 전에 지금 지구상에 앞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인간들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택해서 만드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만들어 놓은 인간 중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안 택한다 이런 거는 성경 문맥상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즉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우리라는 말도 우리는 아직 없어요. 이건 창세 전부터 하는 얘기야.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고 흠이 생길 것이다. 즉 죄인이 될 것이다를 창세 전부터 알았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죄인이 될 것이란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 우리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것은 죄에 굴복하게 된 것은 즉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허무에 굴복하게 된 것은 우리 뜻이 아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완전히 책임지시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예수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것을 각오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지. 이래야만 전적으로 무조건적이지. 왜? 우리는 지금 있어 없어? 이 세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앞으로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실 인간에 대한 구원을 결정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의 구원을 그 말이 바로 운명지으셨다는 말이야. predestinated. 자, 문제는 뭐예요? 태어나서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다 구원하실 수 있어, 없어? 있어. 문제는 태어났단 말이야. 태어났는데, 뭐, 창세 전에 나를 구원했다고? 그거 나 못 믿겠는데. 이제 이래버리면 그게 문제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무조건적 사랑은 반드시 상대에게 뭐를 줘야 돼? 선택권을 줘야 돼. 선택의 자유를. 조건적 사랑은 선택권 못 주죠. 왜? 무조건적 사랑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내 선택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뭐예요? 사랑을 주시겠다는 그런 사랑이고 조건적 사랑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네가 선택하는 대로 하면 나는 너를 어떻게 사랑 안 하겠다가 조건적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에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선택이야. 선택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의 창조가 되면 하나님은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고 나는 너희를 다 이미 구원했다고 무조건적으로 그걸 믿어줘. 근데 인간이 못 믿겠다고 하면 그거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고 죽였었지만 그거는 뭐예요? 안 받아들이겠다니. 그런데 다행히 누구는 받아들였어? 다윗은 받아들인 거야. 다윗이 받아들였다는 증거는 뭐예요? 자기 아기는 천국 갔다 이거야. 왜? 창세 전에 내 아기도 천국 가도록 하나님은 했다 이거야. 그걸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그 아기는 구원 받아서 갔고 그리고 나도 천국으로 갈 거야 이제. 왜? 나는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구원하신 걸 난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고 하면, 이제, 의사 부부인데, 전문 의사 부부예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첫 애를 낳았는데, 딱 1년 만에 백혈병으로 죽어버렸어. 그 이제 부부가 다, 그냥 둘 다, 그냥, 완전히 그냥, 다운돼서 완전 우울증으로 의사는 환자도 못 보고 막 둘 다 우울증. 그 여자는 막 더 심하지. 금방 아기가 나서 키워 죽겠는데 뭐 한 3개월 후에 백혈병 걸려버려. 그래서 1년도 돌도 못 넘기고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기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래서 자기는 그 애기 생각하면 지금 애기가 보고 싶어 죽겠대. 그래서 이제 그 여자도 부부도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야. 박사님, 만약에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애기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만 들면 제 우울증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 생각대로 하면, 그거 이러면 안 돼. 네. 성경에, 그게 내가 말해주는 것과 성경에 내 말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아니,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이 생각이 다, 이 얘기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창세 전 구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못 갈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 알고도 어떻게 안 믿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천국행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부만 하지 않는다면 다 끝난 얘기라니까.
그렇죠? 이제 그만큼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돼. 예.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책임이고 전적인 책임이고 그만큼 구원은 무조건적이야. 또 그렇게 해야만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버려놨으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에 구원을 보장해 놔야 되는 거죠. 거기다 무슨 조건을 하나님이 달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적 구원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나는 앞으로 내 아기가 있는 천국으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윗은 자기 아이는 뭐 예수님을 믿은지 안 믿은지 얘는 지금 돌도 안 지난 아이야. 그렇죠? 돌도 지나지 않는 아이, 뭐 세례도 안 받았어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 그런데 다윗은 내 아이는 천국 갔다 그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구원을 확정시켰다는 것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 다윗은 이걸 확실히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이 엄마가 전 엄마가 아,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제가 물어봐서 농담 삼아 아기가 죽기 전에 거부하더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웃으면서 박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우리 애기 만나겠군요. 맞습니다. 그거 한마디에 우울증 싹 나버렸어. 부부가.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뭐예요? 유전자 확 켜져 버렸어. 희망.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놀라운 창세 전 구원. 예. 유전자 확 켜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아이 나가지고, 지금 한 네 살인가 됐을 거야. 네 살, 다섯 살. 여러분, 그만큼 진리가 중요해야 하네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다윗이 그의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다윗이 뭐라고 위로했을까? 우리 아들은 천국 갔다. 이거 없으면 이 부부 사이에 앞으로 문제가 심각할 거예요. 마누라가 조금만 김세면 뭐라 그럴까? 당신 때문에 우리 아이가 빨리 죽었다. 억울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아이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라는 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서로가 부부가 다 희망 속에서 살 수 있는 거고 또 죄책감도 가질 이유가 없잖아. 이게 이제 아이는 오래 못 살고 빨리 죽었다. 억울하다. 그러면 부모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알게 되면, 그 막 실타래 얽히듯이 막 얽혀있던 모든 문제들이 교통정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 천국이 기다려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천국이 기다려집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제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다. 자, 저는 이제 의사로서 그 바세바에서 나온 첫 아들은 앞으로 살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바세바도 남편 죽고 그렇죠. 그래가 이게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 뭐 그래가서 이제 왕후가 돼도 궁정에 들어오니까 궁녀들이 쑥닥거릴까 안 쑥닥거릴까. 예? 네? 이 안 봐도 뭐요? 비디오야. 그런 상황에서 임신은 돼 있고 저건 어쩌다가 무슨 꼬리를 어떻게 쳤길래 왕이 헷가닥 했을까 이래 살고. 그리고 다윗 왕도 그 임신 기간이 즐거웠을까 안 즐거웠을까. 그렇죠. 이게 이제 사단이 지배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죽은 아이도 이 뱃속에서 유전자가 많이 꺼져서 나왔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그 아이가 죽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는 뱃속에서 뭐만 경험했을까? 그리고 태어나서도 고민, 엄마의 고민, 아빠의 고민, 그게 다 영향을 미쳐가지고 앞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도 어려웠던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천국에 빨리 가는 것도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은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모든 죄책감은 다 사라지고, 그 가운데 이제, 그리고 그 이제 큰아들은, 그러니까 큰아들은 앞으로 살아도 맨날 사람들한테 저건 말이야, 쟤는 그래서 나네래. 그렇죠. 그래서 막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였어. 그렇죠? 그런데
그럼 율법은 어쩌고? 율법대로 하면 죽어야 돼. 근데 율법이 뻔히 살아있고, 자기는 율법을 어겼고, 율법을 어기면 죽게 돼 있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이 율법을 범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어떻게 다윗은 믿을 수 있었을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차피 아무도 못 지키는 율법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죽어야 돼. 다윗은 그런 재미라도 봤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는 영적으로는 모든 인간은 다 본성적으로는 죽을 놈들이야. 그러나 그러니까 율법대로 하면은 천국 갈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그런 죄인이 될 것이죠. 다 몽졸이 다 죽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들 예수를 피 흘리게 해서 다 구원하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아직 못 지켜도 우리는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설명하고도 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해도 이 같은 대답을 못한다는 거, 이게 이제 문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란 건 한 번 딱 듣고, 아, 이제 알겠네. 이래도 또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건 제 자신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아, 그렇구나. 깨달았는데, 또 한두 달 지나고 보면, 그걸 또 몰라. 그러면서 이거를 그러니까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야. 이거를 얘기해도 금방 알았던 것 같은데 금방 잊어버리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가르치다 보니 나는 가르치다 보니까 잘 알게 됐어. 그것도 복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는 너무나 우리 각 개인의 그 영적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결정되어 있구나.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더 확실하게 기억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일 아침 시간을 기대하시라. 더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를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돼야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야. 나의 행위는 전혀 내가 무슨 행위를 해? 율법을 어떻게 지켜?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놈인데. 그렇잖아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다시 듣고 그렇게 되면 그렇구나. 그게 확실해질 때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아기가 죽어도 햇소리 안 해.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 내 입에서 뭐요? 아이고 이 자식아 미안해 죽겠다 내가. 이 애비의 죄 때문에 네가 나 대신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그러면 다윗도 이거야. 그거는 다윗이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믿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 성경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른 성경 얘기도 참 좋지만 이 창세 전에 이 에베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온 우주에서 우리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죽음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본래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 주장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우주는 지금 반드시 통일이 다시 되고 새로운 우주로 지금 변해야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도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창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마침내 사망이란 것은 완전히 없어지고 이 우주는 완전히 통일되고 본래 상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우주 통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계시니 우리는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병으로 모든 이 악한 일로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꼭 우주 통일을 위하여 이 사망을 없애기 위하여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이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보니 마침내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주 통일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 정말 앞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셔서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되어 있다는 이 사실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우리의 유전자가 켜지고 생기를 받아 치유받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